맞다. 나 어제 화장실 가다가 에어컨 나가는 거 봤어. 한 11시쯤 됐나? 너 어제 방에만 있었다며? 그건 사실은 오빠랑 같이 있었어요. 야밤에 두 사람이 따로 만났단 말이야? 아니에요. 어제 난 일찍 잤는데. 오빠! 야, 세리, 너 꿈 꿨구나. 어제 난 그 뉴스보다 일찍 잤어. 아니요. 오늘도 봤잖아. 글쎄. 범인 잡았으니 전 나가볼게요. 재료 체크할 게 있어서요. 저도요. 예. 그래. 갑자기 애 데리고 들어와서 집안 풍비박산 만들고 동네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더니 이젠 직접 내 얼굴에 먹칠을 해? 아니에요, 아버님. 누구한테 아버님이야! 너같이 무서운 애랑은 한 집에 못 있는다. 당장 집사! 아이고, 애까지 들쳐오고 잘하는 짓이다. 집안 꼴이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건지. 아이고 참 내가. 언니가 그랬지? 누가 그랬는지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? 내가 한 짓 아니란 말이야! 이 집에서 진실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. 그저 네가 범인이었으면 하는 거지. 그래서 하루빨리 네가 이 집에서 사라지고 평화를 지키고 싶은 거야. 아직도 모르겠니? 네가 이 집에 낄 자리가 없다는 거? 네가 그렇게 사랑한 복만호도 봐. 결국 되살길 찾게 바쁘잖아. 내가 아직도 복만호를 모르는 것 같아? 아니. 난 방귀 소리만 들어도 몸 상태가 어떤지, 그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뼛속까지 다 알아. 아까 네가 본 그 모습이 진짜 복만호야. 겁 많고 나약하고 비겁하고 찌질하고. 꼭 한 날 안 채워도 돼. 못 버티겠으면 나가. 꼭 찾을 거야. 언니가 그랬다는 증거. 얼마든지.